고등학교 동두 동창회 화이팅!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오늘 특별히 많은 선 후배님들이 찾아주셔서 2층식을 잘 마치고 이렇게 또 보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동창회가 많이 모이지 못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난 시기니만큼 동창회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대공주고등학교의 자랑 또한 그 선후배님들이 쌓아놨던 명성 이것을 잘 지켜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문회가 되겠습니다. 예, 52회 오태현 전임 그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동문회를 이렇게 순조롭게 이끄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을 바라고요. 우리 오태현 선배님과 또 직전 우리 임원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동창회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공주고등학교가 100여 년 전에 설립된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서 여기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발의가 있으셨고 노력도 있으셨고 해서 그런 그 학교가 있게끔 만들어주신 주민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콘서트를 마련해서 올 연말에 이제 주민과 함께하는 콘서트 보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콘서트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동문들이 이제 그동안 연락들을 잘 못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동문들의 주소를 파악하고 연락처를 파악해서 동문 주소록을 만들어 놓고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서로가 소통하고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동문회도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이제 총동창회를 2월 14일 예정인데 공주에서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얘기가 돼서 그걸 준비하고 차질이 없도록 안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주 동창회가 동창회 종갓집 역할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들과 사무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총동창회 52회 이인기 선배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열정을 배워서 각 동창회 지부별로 그 열정들이 전달되면서 잘 진행되는 그런 한 해 또 다음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총동창회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동창회가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기 총동창회 화이팅입니다.